안녕하세요, 이만석입니다. 자, 사람은 누구나 평생 동안 배웁니다. 이제 어떤 걸 배워가지고 자기 그 삶에 큰 또 힘이 되는 그런 배움이 있고, 어떤 걸 배워가지고 자기 삶에 큰 낭패를 보는 그런 배움도 있죠. 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.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? 도박하는 거. 이거는 배우면 안 된다.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, 또 우리가 먹고 사는데 이제 기술 같은 거, 이런 거는 배우면 많이 그 도움이 되죠. 자격증 같은 것도 따고 그러면. 저는 평생을 이제 지금까지 58년을 살았습니다. 살면서 이제 제가 배운 거 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, 이거 세 가지는 정말 잘 배웠다 하는 게 있습니다.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사주팔자 역학입니다.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주팔자 역학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정말 후회하지 않고 진짜 잘 배웠다 하는 그거.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명상하는 거.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참선하는 거 있잖아요. 예, 명상하는 거. 그거 정말 잘 배웠다. 옛날에도 이제 어릴 때도 배웠지만, 그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막 근성으로 했고, 나이가 이제 이렇게 좀 들면서 조금 열심히 합니다. 요즘은. 네, 그래서 이제 그거 정말 잘 배웠다. 이런 거. 또 요즘 또 제가 잘 배웠다는 거, 세 번째는 이제 발효, 미생물 있죠. 예, 미생물을 사용해가지고, 요겁니다. 미생물, 이게 발효 미생물이죠.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됩니다. 그럼 미생물을 사용해서 모든 음식, 세상에 어떤 음식이든 다 발효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발효하면 이제 우유에 이걸 넣으면 그게 저기 야구르트가 되죠. 콩에 이걸 넣으면 그 다음날 청국장이 되죠. 아니면 뭐 사과라든지 뭐 이런데 이걸 넣게 되면 사과 식초가 됩니다. 물론 이제 시간은 좀 식초까지 가려고 그러면 시간은 좀 많이 걸리죠. 그래서 이것도 제가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이거 판매하는 회사 대표입니다. 제가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좋아서 직업이 돼버렸어요. 직업이 사람들 제 이제 옛날 모습 아는 사람들은 지금 제 모습 보면 깜짝 놀랍니다. 제가 옛날에 기분 좋을 때 106kg, 기분 아주 나쁠 때 101kg 이래가지고 100kg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. 몸무게가. 그래, 여기서부터 조까지 그 이동하는 것도 집에서는 이렇게 뒹굴어 가지고 이동을 했습니다. 그만큼 이제 걷는 것도 싫어하고 뭐 많이 먹고 이제 이렇게 했죠. 그리고 2층 이상은 엘리베이터 타자. 그리고 뭐 100m 이상은 자동차 타자. 이래가 또 움직이는 걸 되게 싫어하고 이랬었죠. 근데 이제 발효 음식, 이제 발효 음식이 건강한 음식이잖아요. 이게 먹으면서 지금은 이제 살이 쏙 빠졌습니다. 그래 사람들이 저를 걱정합니다. 이렇게 빠져가지고 어떻게? 예, 그래가지고. 쏙 빠져가지고 지금 몸무게가 89kg예요. 89kg. 자, 그건 놔두고 제 옛날 동영상 보면 이제 발효 미생물 뭐 이거 발효에 대해서 앞치마 두르고 그런 게 한 1000개는 넘을 거예요. 네, 그 억수로 많이 그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.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제가 이거 저 그 뭡니까 사주팔자. 이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요거 이야기 한 1000개 정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명상 이게 참선하는 거 그 이야기를 또 한 1000개 정도 제가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명상하면 또 하고 싶은 말이 엄청나게 많은데 아직은 좀 실력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. 그래서 이제 좀 더 수행해가지고, 그것도 정말 좋습니다. 명상하는 것도. 예, 그 어떻게 공부한다, 뭐 이런 것도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우선 이제 사주팔자, 이거 니 공부해가지고, 좋다 그러는데, 뭐가 좋아? 그거 한번 말해봐.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물으신다 그러면, 저는 세 가지가 좋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첫째, 이 사주팔자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요. 옛날에는 제가 막 남 맞추는 거 막 이런 거 억수로 좋아했거든요. 귀신처럼 맞추고 이러면 기분 좋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. 뭐 맞춰봤자 뭐 달라지는 게 뭐 있는데요. 예, 그래서 운은 좋다 아니면 나쁘다.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그거밖에 없어요. 그러면 좋은 거는 다들 좋아하니까 좋을 때는 내한테 물으러 오지도 않습니다. 근데 나쁠 때는 나쁜 거는 다들 싫어하거든요. 그러면 막 급해가지고 막 이거 물어보고 저 보는 거 내보고 어떡하라고요. 예, 나쁜 걸 내보고 어떡하라고요.
제가 뭐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예,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런 걸 잘 맞추고 또 막 거기에 막 아주 뭐 흥미를 가지고 기분이 좋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사주팔자 공부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좋은 것도 지다 나쁜 것도 지다. 지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지가 과거에 잘 이렇게 원인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자기가 지금 못 먹고 못 사는 거는 과거에 지연 그거 그대로 받는 거예요. 근데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. 이제 옛날에는 이제 나쁜 운이 오게 되면 제가 막 낙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뭐 이제 겁을 내고 이랬는데 지금 내가 꼬라박았잖아요. 예, 꼬라박았으면 걱정할 거 없어요. 왜냐하면 이제부터 올라갈 일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측은한 법은 없어요. 내려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이 역학을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런 걸 보게 됩니다.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? 그냥 뭐 그렇게 내가 지금 잘 산다 해가지고 막 그렇게 어깨 힘줄 일도 없고 내가 못 산다 해가지고 막 그렇게 죽을 밥은 먹잖아요. 아무리 못 살아도 밥은 먹잖아요. 그래서 이제 죽을 한 법도 없죠.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결국 그걸 만드는 사람이 누구죠? 자기입니다. 그럼 그거를 해결하고 풀 수 있는 사람도 뭐죠? 자기입니다. 근데 저희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거는 그 어려움에 길들여지는 거예요. 그 어려움을 달게 받는 거예요. 내가 어렵구나. 나는 안 돼. 이러면서 거기에 자포자기하고 그대로 사는 거. 그걸 저희들은 정말 싫어하고 정말 두려워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 절대 그 적응하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. 저는 누가 제 괴롭히잖아요. 그러면 옛날에는 바로 보복을 했습니다. 바로 보복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또 글 쓰는 걸 되게 잘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바로 보복을 해서 내려앉히고 뭐 이런 건데 근데 그렇게 이제 상대방한테 보복을 했다. 그럼 다음에 어떻게 되죠? 또 봤습니다. 또 봤습니다. 그러게 내가 당했다. 보복하죠. 그러면 다음에 돌아 또 받고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은 누가 이제 내한테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보복 안 합니다. 그래서 조금 세련되었습니다. 이렇게 이제 물론 저항은 해야 되죠. 누가 내 괴롭힌다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들은 더 괴롭힙니다.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간다 그러면 이제 저항은 하는데 옛날처럼 끝을 보자 악착같이 그렇게 상대방을 작살 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죠. 그래서 이 역학 공부를 하게 되면 결국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편하게 살 수 없다는 걸 그걸 알게 됩니다. 그러면 내 현재에 대해서 원망할 것도 없고 탓할 것도 없고 지금 내 잘 살고 그러면 고마운 거죠. 못 살면 이걸 만드는 게 내니까 해결하는 것도 내라는 거.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. 이게 지금은 이제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.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. 이제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. 자, 두 번째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도움이 되었던 거는 사람을 어떻게 압니까? 사람을 겉보고 알 수 있습니까? 안 됩니다. 개는요. 개나 동물들, 짐승들은 알 수 있어요. 개는 화가 나면 짖어요. 예.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흔듭니다. 예. 개는 더 좋으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근데 사람은요, 모릅니다. 죽어도 모릅니다. 죽어도 모릅니다.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. 근데 이 사주팔자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? 알 수 있죠. 예. 물론 다 알 수는 없어도 우리가 희미하게라도 어렴풋이라도 예, 알 수 있습니다. 예, 신기합니다. 그래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누구하고 동업을 한다, 아니면 이제 결혼을 한다, 아니면 이제 밑에 회사에 직원을 쓴다, 제가 꼭 봐야 된다, 이런 거는 아닌데
이제 여러분이 이제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런 의심이 있다 그러면 사주를 한번 보면 좋죠. 예, 그러니까 그걸 상대방 나쁜 걸 보라 그게 아니고 여러분하고 상대방하고 서로 맞느냐. 아니 그냥 나는 이런 이런 점이 나빠. 또 상대방은 이런 내 부족한 점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? 이렇게 딱 달라붙으면 이 최고죠. 그래서 이 세상에 좋은 사주도 없고 이 세상에 나쁜 사주도 없습니다. 내하고 맞으면 어떻게 되죠? 좋은 거고 내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? 나쁜 거죠. 예, 그래서 그거를 뭐 나쁘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서로 안 맞으면 같이 안 하면 되잖아요. 예, 같이 안 하면 뭐 찌찌고 뽑고 할 일도 없는 겁니다. 근데 서로 안 맞는데 어찌 한번 맞춰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한번 삐그덕거리면 계속 삐그덕거리도록 돼 있습니다. 네, 그런 걸 미리 할 수 있다는 거 이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세 번째 이걸 공부하면서 또 느낀 건데 우리 사람들은 끝없이 걱정을 합니다. 어찌 보면 이 살면서 이제 걱정하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. 사람들 걱정하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만큼 걱정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그동안 삶을 돌아보면 그 행복했던 시간보다도 걱정한 시간이 아마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예, 그래서 역학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걱정도 아까처럼 될 수가 있죠. 좀 줄일 수 있습니다. 내려놓을 수 있어요. 예, 그리고 다른 사람의 걱정도 여러분이 어떻게 되죠? 조금 덜어줄 수 있습니다. 왜? 이제 역학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걸 보게 되죠. 예, 운의 흐름을 보게 되니까 뭐 내가 이제 분수를 이제 분에 겨운 그런 헌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. 이 공부를 하게 되면. 예,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막 이럴 때 이제 거기에 푹 빠진 사람들, 그 욕심에 푹 빠진 사람들은요. 안 보입니다.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막 그렇게 막 욕심을 내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가까이서 조금 이렇게 야, 요거는 요런 거야. 저건 저런 거야 하면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게 되면 상대방의 그 걱정을 여러분들이 훨씬 더 들어줄 수 있죠. 이렇게 우리가 남한테 돈을 주는 것도 좋고,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은혜를 베푸는 것도 좋은데, 이렇게 이제 마음의 걱정을 상대방 걸 들어줄 수 있는 이 공부를 하면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. 예,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? 자꾸 많이 모이게 되죠. 처음에는 그냥 오는데 뒤에는 뭐 들고 옵니다. 그리고 또 들고 오는 것도 좀 싫어하면 이게 오죠. 이게 뭔지 알죠? 봉투입니다. 봉투. 예, 그리고 봉투가 옵니다. 그러면 이게 그냥 큰 돈 벌려고 그러면 우리가 좀 그렇지만 그리고 용돈은 충분하죠.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. 이 내가 직장 생활할 때보다 이게 수입이 더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. 네, 그래서 이렇게 내 걱정도 들지만 상대방한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. 이게 지혜로 이런 공부, 이런 실력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겁니다. 네, 저는 역학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걸 이 세 가지 좋은 점을 저는 느꼈습니다.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건지도 몰라요. 네, 자,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런 걸 하나하나 앞으로 배우게 될 거고 느끼게 될 겁니다. 자,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? 그렇죠. 역학은요. 처음부터 끝까지 실력입니다. 잘 맞추는 놈이 장땡이에요. 그래가지고 잘해야 됩니다. 이 말하는데 하는 것보다 틀리고 이래서 하면 스타일 구기고 체면 꾸겨지죠.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게 되고 밝게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러면 그냥 그게 최고의 그 역학 공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